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자 성지인 정읍고창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저는 오늘 찬성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쌀값이 하락할 경우 시장 격리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시행한 시장 격리마저도 역공매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매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쌀값의 하락세가 1년 이상 지속되었고 쌀값은 25%까지 폭락해 53만 벼 재배 농가의 생존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시장 격리가 실질적으로 쌀값 정상화 및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양곡관리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간명합니다. 시장 격리에 대한 기존의 재량 규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고 평상시 벼 재배 면적을 줄여 쌀 생산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논타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조차 못한 채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외쳐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농식품부 업무 보고에 모두 발언해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오히려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무지가 그대로 드러난 발언입니다. 법으로 시장 격리를 의무화해도 정부가 논타작물 재배 지원 등을 통한 쌀 생산 조정을 제대로 못해서 시장 격리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비로소 정부가 매입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시장 격리를 해야 할 경우에도 무제한의 수매가 아니라 쌀 초과 생산량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무지를 옹호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은 엉터리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논의 타작물 재배 지원을 통해 타 작물 투자를 늘려서 쌀 재배를 적정 규모로 관리해 나갈 수 있고 2천억 규모 내외의 생산 조정 예상만으로도 시장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을 만들어서 1조 원의 재정 부담을 오히려 절감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정상화, 농민들의 불안감 해소, 식량 안보 대비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하고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방해 공작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국민의힘의 온갖 꼼수와 폭거가 난무했지만 결국 국회법 제86조 사항에 따라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에 찬반을 묻는 본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식량 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전쟁 등으로 식량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리의 주국인 쌀, 밀, 콩 등에 대한 수급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쌀값 하락의 위험을 농가와 농민에게 떠넘겨 농촌의 몰락만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으려면 여당도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에 찬성해야 합니다. 논밭에서 정말 힘들게 농사를 짓고 계신 우리 농민들의 숨과 땀과 노력의 결과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동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표결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